가끔씩 천지가 고자질을 자주 해요. 네, 저희 회사 이사님에게. 참, 이게 참 예뻐요. 네. 뭐라고요? 안 들리는데? 안 들리는데. 너무 혼자 말할 거예요. 가슴이 남았어요. 네. 안 그렇구나. 아, 리키는 그리고 좀 그만 먹었으면 좋겠어요. 그런 좀 비는데. 안 들려, 안 들려. 먹었으면 좋겠어요. 지금 여기까지만 하고 갈게요. 저는 니엘이하고 리키가 말 좀 줄였으면 좋겠어요. 억울한데? 천지 형은 지금 여기까지, 여기, 지금 여기서 있었던 사실들을 회사 이사님에게 고자질 안 했으면 좋겠고요. 천지 형이. 뭐야, 안 들려. 안 들려요? 안 들려요. 아, 천지 형이 자기가 잘생겼다는데. 아! 왜 안 알려줘요? 저 맞잖아. 아, 천지 형이 자기가 지금까지 잘생겼다는데, 아, 이제는 저희 멤버들도 창조도 정말 잘생겼고, 네, 이제 저희도 이제 비주얼이 뛰어납니다. 네, 그걸 말하고 싶네요. 기대하세요, 천지 형. 네. 아, 요즘 리키 군이 빅뱅의 탑 선배님을. 어? 뭐, 그래, 다 들려요? 들려요. 안 들려요. 좀 크게 얘기해주세요. 안 들려요. 아, 빅뱅의 탑 선배님. 창조군은 오늘 좀 남아주세요. 이거 너무 안 들리는데. 네. 잘 안 들리는데. 방송으로 하겠습니다. 방송으로 봐야겠어요. 빅뱅의 유지가 철저한데요? 아, 저희는 그래도 모르겠어요. 네. 제가 대표적인 인물인 것 같아요. 아, 다 그렇잖아요? 아니요. 네, 네 아니요. 욱하는 성질보다는 이제 천지 형이 이제 욱하는 걸 너무 많이 보여줘서 틴탑은 욱하는 것 같다라는 말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. 저희는 사실 착하거든요. 봤어요? 이거 전 욱 안 해요. 찍었어요. 아유, 나 안 돼요. 아니다, 아니다. 네, 아니다. 네. 네. 그렇지 않습니다. 팀탑에게 팬이라? 아, 아, 애주군이 해주세요. 이겁니다. 짱이죠? 짱. 짱이죠, 진짜. 최고. 저희 팬분들이 특히 공개 방송이나 이런 데 오시면 정말 목소리가 크세요. 그래서 저희가 항상 무대 할 때마다 힘이 나요. 그래서 저희 팬분들 목이 좀 걱정되기도 하는데 저희가 엄청 노력을 해서 네, 무대로 항상 보답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죠. 네,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앨범을 준비하면서 힘들었던 기간들이 많이 거쳤었는데 그걸 또 이제 팬분들 앞에서 보여주면 그거에 한 방에 확 날아가는 느낌인 것 같아요. 네, 아, 일단 저희 틴탑 이번 활동에 또 이제 큰 성과를 이루고요. 네, 국민 가수가 되는 게 꿈이거든요. 일단 좀 콘서트도 열고 해가지고 온 국민이 다 알 수 있는 가수가 되고 싶어요. 네, 그리고 저희는 무엇보다 아티스트라는 칭호를 한번 얻어보고 싶어요. 이번 활동에 아,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이치의 스타 인터뷰 시청자 여러분, 저희 틴탑 2 많이 사랑해주시고요. 저희 틴탑 언제나 열심히 하는 모습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저희 틴탑도 많이 사랑해주세요. 지금까지 틴탑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누가 봐도 사랑스러워. 어떠셨어요? 아, 일단 너무 저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인터뷰가 참 재밌었던 것 같아요. 인터뷰 정말 재밌었었는데. 아, 그래요? 네. 아, 제가 좀 각오했나요?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